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번 외쳐보죠. 미주알 구주알. 자, 오늘은 왜 늦으셨어요? 예, 네? 예스타의 이학연 교수와 장우석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치. 억울해갖고요. 예. 억울해갖고 좀 늦었습니다. 억울해서요? 네. 어제 안 그래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SBS에 네. 목소리 출연을 하셨다고요? 얼굴로 나왔죠. 아, 이 큰 얼굴이 화면 이만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화상으로 연결했죠. 아 화상이었나요? 네, 화상으로 연결해서 죄송해요. 못 봐서. 네, 저한테 네.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또 깔끔하게 네. 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사실 저희 미주의 고주알에서 늘 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또 지상파 쪽으로 가면 더 이렇게 포장이 잘 돼가지고 더 이렇게 빛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날 말이죠. 네. 3주 전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갖고 화상으로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나갔다 그러면 뭔가 네. 좀 분장을 하고 옷도 좀 입고 좋았을 텐데 네. 아주 좀 후지구리한 모습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우셨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가 아쉬우세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해서 아쉽다와 화면에 제대로 좀 예쁘게 나오지 나가서. 않아서 네, 너무 못 나갔고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잘 뭔가 지저분하잖아요. 집도 네네네. 뒤에도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이쁜 줌. 예, 줌이 아니었고 네. 카톡 영상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떨어지게 완전 떨어지게. 밝고죠. 왜 그걸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제작진이 그걸 해야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좀 얘기 좀 해. 카톡에서 협찬 받았나? 살도 쪄 보이고 네. 살 안 쪘는데 막 그래서 네. 다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같이 이제 뭐 나간다 그러면 네. 직접 나가서 할 거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누구 또 대단한 네. 프로에 나간다는 네. 그 미리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김구라 씨하고 공 씨하고 그 외에 한 예, 유명한 분들 잠깐만요. 이거 보기 하고. 전에 오허 님이 네. 이 방송 앵커 바꿨으면 좋겠다 뭐 하시는데. 네, 왜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 이해해 주셔야 저희 미주알 고주알 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을 꼭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오현님 제가 이름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음번에도 출연하실 때는 미리 좀 언제를 주세요? 네, 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언제 나가는지까지 말씀드려서 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방송 이야기 하지 네. 않도록 할게요. 예, 안 바뀌니까 요 댓글 계속해서 남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어제는 지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또 반대로 나스닥과 S&P는 하락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틀 연속 거의 지수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다우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나머지 흐름도 거의 지금 똑같은 흐름입니다. 결국은 유가는 계속 조금씩 살아있거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금리는 조금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금리는 10년물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서 오늘도 좀 1.29% 넘나드는 그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아주 기본적으로 에너지 주식이 올라갑니다. 네. 올해 들어서 섹터별로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에너지주의 대표주자인 엑소모빌 그리고 쉐브론 이런 것들이 결국 정유업종의 대표주자하고 메이저거든요. 메이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또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쉽게 생각할 금리가 올라간다? 은행주가 좋아진다. 은행업계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은행주 하면 대표적인 것이 대표주자가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냥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 후가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임의소비재도 조금 플러스 났는데요. 아마존과 테슬라는 올라갔지만 또 반대 있는 기술주들은 오늘 조금씩 좀 오히려 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 말이 여긴 안 나왔지만 애플은 조금 내렸어요. 그건 네. 뭐냐면 저희 본부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애플이 지금 iOS 14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상당히 지금 관리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가 이제 선봉에서 갖고 이제 서로 뭐 수한다 뭐 한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모바일이나 이런 애들을 갖고 모바일 광고 쪽에 하는 이런 애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우리 여기 저커버 형님이랑 우리 같이 한번 맞짱 떠보자. 그래갖고 저기서 얘네들이 막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애플은 오늘 전체적으로 약했고요. 다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부진했던 것은 맞아요. 사실상 교과서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데는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술주는 돈을 계속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비싸지고 금리가 또 돈에 대한 지불 비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기술주는 금리가 올라갈 때 약간 마이너스를 교과서에서 얘기하거든요. 딱 그런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들이 이 사이에서 에너지주들의 우리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늘 아 이거는 과연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이익이 올해 정말 완전 다른 수준으로 달라질지 궁금하다 했는데 그냥 뭐 이제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이야기 드렸듯이 워런 버핏 온께서 버크셔 회의에서 쉐브론을 포트에 담았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또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많이 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어저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회의가 흔히 얘기해서 미스터리 스탁이라고 얘기한 것들 중에 이제 큰 것들은 두 개거든요. 버라이즌과 쉐브론을 각각 86억 달러와 41억 달러치를 산 거를.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아니라 두 분기에 걸쳐서 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산 거가 결국 그런 것들이 주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보여드린 것은 역시 브렌트유는 64달러로 넘어섰어요. 이게 네. 지난주 초에 60달러 처음 넘어섰거든요. 이게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게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방향성으로 보면 약간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 있지만 올 여름 가을에 진짜 팬데믹이 끝나거나 끝나는 기대감이 있고 만약에 놀러 다니면 후속 좀 지금보다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유가는 WTI 61달러. 물론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 갑자기 이상 기후로 엄청 추워지고 있고 엄청 남부에서 눈이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데 눈이 잘 안 오는데요. 텍사스 오고. 애리조나는 아까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애리조나 하면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애리조나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예전 영화에 보면 이거 보면 라떼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 엄청 보셨잖아요. 본부장님 저랑 이제 같은 또래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부하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동원 앵커님 잘 안 보셨죠? 솔직히 몰라요. 잘 모르실 네, 거예요. 근데 서부 영화, 서부의 뭐 무법자 뭐. 저 오늘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때의 여자 주인공 느낌. 모르겠어요. 황야의 무법. 저는 진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기본이 거기입니다. 애리조나거든요. 천인장 있고 그런 동네 눈이 올 리가 없는데 지금 눈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갑자기 천연 가스 그 유가에 대한 선호, 그 가격 상승, 수급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뭐 섹터 가운데서는 잘 오른 업종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쪽은 어제 좀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발표된 부분이 있었는데 좀 괜찮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많은 분들이 물가 올라가는 게 뭐가 좋냐고 하지만 그건 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씩 올라가야지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쵸, 경기. 특히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왜 삽니까 물건을? 한 달 후에 있다가 자동차를 한 달 후에 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세 무슨 소비세 무슨 그리고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다음 달 되면 깎아준다 그러면 지금 왜 사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결국 수요가 많으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달에 1.7%가 올라갔는데 전망 0.9%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전월 대비 폭입니다. 상승폭. 그러니까 전월 대비 얼마만큼 증가폭이 더 상승폭으로 보면 2009년 12월 이후 최대가 났습니다. 지금. 네. 그만큼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가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유가 부분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60달러를 드디어 넘어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64달러 수준이라고요? 브렌트는 64달러 수준이고요. WTI 이 그림은 WTI인데요. 네네. WTI는 텍사스입니다. 62달러 상식적으로 수준? 보면 기름은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텍사스, WTI가 있고요. 브렌트가 있고 네. 저희가 별로 다루지 않지만 두바이유 3가지가 있는데 제일 퀄리티가 좋은 건 브렌트를 유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WTI 항상 얘기하죠. 네. 이게 61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올 여름에 65달러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좀 급하게 가는 건 상식 맞지만 하여튼 이거가 날씨가 좋아지면 좀 떨어지겠죠 단기간에. 그렇지만 지금 이런 수요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back to work에서 back to play. back to play 하면 자동차 타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장까지 오면 조금 올 여름에는 작년보다 드라이빙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는데 미스터리 주식은 공개가 그럼 안 된 건가요? 또?
공개가 딱 그거라고 말을 한 적 없지만 아, 추정컨대 모라이징과 쉐브론이라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그 3분기에 수정까지 수치까지 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개 안 했던 게 나기 때문에 얘네 둘, 이, 아, 기본적으로 나머지 두 개는 뭐 작은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네. 이 두 개가 미스터리 주식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량도 줄인 주식도 있었어요. 물량 줄인 것도 있죠. 애플도 줄이고 웰스파고도 줄이고. 애플은 왜 줄였을까요? 또? 애플은 계속 조금씩 줄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기술주의 비중이 지금 47% 8%까지 갔고요. 애플이 이렇게 냅두다가 주가 올라가면 버크셰스의 주식이 애플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0% 넘어가기 때문에 좀 심하거든요. 그럼 마치 아크에서 테슬라 조금씩 팔기도 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4만 달러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5만 달러 선을 넘어섰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가격에 대한 고점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 전화 본부장님이나 그 비트코인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비트코인 매매해본 적도 없고 제 입에서 비트코인 사보시라 얘기한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절대 수급의 논리거든요. 비트코인 스스로가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아요. 그건 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가격 예측하고 있는 거는 진짜 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원유 갖고 수많은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부는 금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금은 쓸데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황금성이 있다는 거랑 보석류밖에 없어요. 금은 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오히려 비용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금은 가드가 있어야 돼. 쉽게 해서. 시큐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금고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스스로 생산하지 않는 거죠. 은은 생산성이 있어요. 은은 수많은 제품에 많이 들어갑니다. 은은. 조금 백금도 들어가고 플래티늄 들어가지만 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은 들어가죠. 금리.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팩트 같지만 팩트만 확인해드리면 지금 딱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좋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약간 빙의가 돼서 말씀드리면 2017년, 18년에 급등할 때 보면 개인 투자가 중심이었습니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문 닫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거래소를 폐쇄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수많은 거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에 지금 신규로 조금씩 채굴되는 거 있죠. 그리고 대부분 유통 물량의 상당수가 기관 투자가 아니면 법인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걸 장기 묻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유통 물량이 잠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계가 있는 거라고 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자산의 입장에서 뭐 자산에서 일정 수준 조금씩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담은 사람이 나오겠다는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드 얘기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직접 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든 자산을 걷다 쏘는 법인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도 있고요. 그 자산운용사는 보통 우리가 본부장이 뭐라고 하죠? 핑크마켓, OTC 있죠? 네, 핑크싯. 네, 핑크싯에서 네. 있는 거는 네. 여러분들 거래가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에 거래가 되나요, 본부장님? 안 됩니다. 예. 네. 아니면 전화로 해야 돼요? 아니, 위험성 때문에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어요. 100% 그것만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거래가 되는데 그 핑크 마켓, 핑크 슛에서 그 제가 알기로 OTC 마켓에서 네, 되는 회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일부 상장사인데 그것만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모든 자산을 이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막 주가 막 엄청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인 주요 그런 금융자산 운용사의 세계 최대인 블랙락이 오늘 폭탄 선언 같은 걸 마찬가지 한 겁니다. 블랙락이 이 수석 투자 전략가가 누구냐면 전 세계 글로벌 픽스드 인컴의 칩입니다. 채권 투자에 이 사람이 총괄한 사람인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거는 금을 사든지 아니면은 채권으로 그걸 해칭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듀레이션에 따라 복잡한데 그게 한계에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전 작년부터 금의 역할에 최소한 일부라도 지금 금을 대신에 비트코인을 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있고 아마 지금 이걸 시작한 애들이 제가 아는 금융 큰 개 중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BNY 멜론이
선언했고 얘네가 선언했고 모건 스탠리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커밋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겠고요. 그런 얘기를 캐시우드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까지가 팩트고 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나 그에 대해서는 전망은 저는 노 코멘트죠. 미국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뭐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 뭐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의 급등세가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1억 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 저처럼 이렇게 좀 작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밤잠을 설치잖아요. 이게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할지 말지를 잘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저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저 15년차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요. 예, 응원해주시는 댓글로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주알 고주알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화면으로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요. 헤지 펀드가 4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쭉 정리해봤는데 본부장님, 이번에는 헤지 펀드예요. 헤지 펀드라면 뭐 여러 헤지 펀드가 있을 텐데 있죠.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위 한 200여 개의 헤지 펀드를 모아서 추렸고요. 네. 멜빈같이 뭐 공매도 치는 이런 애들이 아니고 조금 더 정상적인 운영하는 펀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혹시 마음속으로 1등이 뭔지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 물론 맞췄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혼자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여러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 얘네들은 뭘 갖고 있는지 보시면서 내가 뭐가 없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헤지펀드보다 개인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헤지펀드는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분들은 뭐 내일 사거나 한 달 뒤에 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헤지펀드 돈이 들어왔는데 현금 보유할까? 그럼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 차이. 예. 그러니까 그렇죠. 파이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잘 보시면서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개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16위부터 20위권에 있는 하위 종목들인데요. 네네. 어도비가 16등 했습니다. 그다음에 컴퀘스트가 17위에 있고 18위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고 그다음에 19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위가 웰스파고인데 특징 있는 것은 금융주가 19위, 맞아요. 20위에 있다. 근데 옆에 보시는 게 일단은 그 올해 수익률인데요. 이제 한 달 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주 너무 좋죠. 예, 금융주가요. 뱅크 아메리카가 13%, 그다음에 웰스파고가 21%가 올라가면서 약간의 금융 강세였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분들은 4분기를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한 달 정도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게 필요한데 헤지펀드는 잘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우리 뒤에서부터 보니까 22위부터 16위, 그다음에 15위부터 11위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깨알 같은 예. 그다음에는 15위부터 네, 맞습니다. 보도록 하죠. 큰 실수할 뻔했어요. 네, 15위부터 11위까지 보겠습니다. 15위에는 Salesforce.com인데요. 여전히 슬랙에 대한 어떤 조금 인수에 대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기사 보니까 슬랙과의 인수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니까 조금 더 M&A에 가까워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위에 버크샤이스웨어가 뽑혔습니다. 올해 5.7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13위가 디즈니, 그다음에 12위에 부킹홀딩스, 11위에 마스터카드가 뽑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그냥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위에 디즈니 뽑혔다는 게 상당히 좀 디즈니의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킹홀딩스와 디즈니를 매수했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뭔가 재개가 될 기대감에 선침해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이런 기업 된다고 보이는 건데 실제 디즈니는 워낙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약 사이트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한 달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매수한 거죠. 두 달 전에. 그러니까 약간의 좀 멀리 내다보고 한 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0위부터 6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높은 수익률이 딱 기록되어 있는 종목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위에 JP모건체이스가 뽑혔는데 역시 1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일단 1등은 아닙니다. 네? 애플은. 애플이 9위에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애플을 1등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1등 할 만한 기업을 지금 채팅창으로 한번 예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럴까요?
한번 예, 한 3초만 올려주시면 네네. 제가 1등 하신 분한테는 뭐 그냥 꿈과 희망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8위에는 페이팔이 뽑혔습니다. 아, 페이팔이 올해 말이죠. 27% 가까운 정도 상승을 보였고 정말 네. 많이 올라오는. 아, 진짜. 이거 대박이고요. 네. 사실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중 약간 그렇지만 뭐 저희 뭐 하는 거지만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저희가 그 밤에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잖아요. 네네. 마침 저 오늘 밤에 또 합니다. 오늘 월간 매집이 네. 몇 시 하죠? 6시부터 2시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00달러 미만으로 살 수 있는 ETF 뭐 이런 걸 저희가 그 준비했는데요. 네. 11월, 12월 연속해서 저희가 했던 주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죠? 페이팔이죠. 페이팔. 오, 페이팔. 그리고 페이팔은 저희가 2016년, 2018년에도 있었고 작년에 했던 2021년 미국 주식이 나비다에도 딱 페이팔이 들어갔죠. 저희가 사실 작년 내내 저의 실질적인 체험기를 말씀드리면서 쇼피파이, 페이팔, 뭐 핀터레스트 다양하게 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근데 헤지펀드도 저희 방송 보나 봐요. 그렇군요. 네. 네, 몰랐습니다. 아니겠죠 뭐. 예. 페이팔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네네. 모습이고요. 7위에 비자가 뽑혔습니다. 여전히 네. 비자는 마이너스 흐름인데 조금 더 일상으로 복귀가 좀 가능해지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시주가 6위에 올라왔는데 2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5위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네. 그럼 1위가 바로 공개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뭐 5위로 보여주세요. 예, 5위로 보여주시고. 예. 자, 5위에는 페이스북이 뽑혔습니다. 네. 올해 0.15% 별로 이렇게 상승폭이 없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iOS 14에 가게 되면 페이스북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4위에는 구글 A주가 뽑혔는데 역시 2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의 기업이 3위에 뽑혔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알리바바가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중국 당국에서 네. 뭔가 좀 옥죄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예, 1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해치펀드의 사랑을 받은 종목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에 마이크로소프트 너무나 당연한 거죠. 1등은 대망의 1등은 두구두구두구. 아마존이 네. 예,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아마도 아마존이 올라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1.59% 네. 이거 뭐 하는 거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최소한 내가 방송할 때 하루 전날 종가를 좀 올려다오 전화했더니 바로 어제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야기 안 좋았나 봐요. 당이 안 좋았을 때 불구하고 네. 1.2%. 제가 이거 지금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돈 제가, 많이 쓰셨겠어요. 돈 진짜 뭐 전압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고 없는지를 판단하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은 금융주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에너지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재미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 많으신데 헤지펀드가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네.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을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타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자, 기타 수익률 볼 건데요. 보니까 예. 다 괜찮은 종목들이 기타 종목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전화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전화 아니고 분석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넷플릭스가 27위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그다음에 우버는 32위에 있습니다. 우버가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버 이츠 때문에 상당히 강세를 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연중에 한 2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저의 최애 종목이 34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섭섭하시겠어요? 네, 엔비디아가 14% 너무 섭섭합니다. 이거 좀 어제 제가 주가를 좀 내렸습니다. 하락해서 빠졌는데요. 보시면 되고요. 37위에 홈디포가 뽑혔는데 홈디포가 잘 나가다가 네. 올해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그 주택 개선용품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면 바로 이들 기업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잘 네. 이제 플레이가 안 되나 봅니다. 이게 사실 저희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요즘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다시 보기로 보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저희가 뭐 당장 시의성 있게 이걸 무조건 지금 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오늘 밤 개장 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가 4분기에 많이 매수한 종목. 사실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막 엄청나게 자주 바꾸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얼마나 포진돼 있는지 또 관심 있었던 종목이 얼마나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여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왜 테슬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왜 질문 안 나오는지 몰라서. 테슬라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이게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헤지펀드잖아요. 헤지펀드는 4분기에 테슬라 좀 팔았을 겁니다. 오히려? 네, 팔았고요.
개인들이 많이 산 거로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 그 펀드에서도 보면 헤지 펀드가 있고 일반 자산 운용사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수를 네. 추조하는 쪽은 엄청 샀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들어면서 4분기에 가장 많이 산 일반 전체 자산 운용사 같이 다 포함하면 순위에서 폼13의 이 지수를 추정하는 애들은 엄청 샀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샀고 헤지펀드는 좀 줄은 많이 줄인 거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깨알같이 저희가 놓쳤던 테슬라에 대해서 또 유 교수님이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 어떤 걸 볼까요? 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오는데. 네.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얘기하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일단 네, 그 숫자. 네. 근데 일단은 77만 5천 건 예상하고 있는데 전주보다 네.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빨리 고용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월마트가 나오고요. 로쿠는 세트박스 업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워낙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고 또 트립 어드바이저가 여행에 대한 회복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또 미주미 월간 미주미 진행이죠. 월간 미주미. 예, 월간 미주미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 안에서 녹화된 네. 걸 볼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7일 동안 너무 바쁘다 하신 분들은 다 못 보시다 한다 해도 여기 나오는 영상 있잖아요. 영상 다음 페이지 있는 거. 네네. 영상은 꼭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 이게 여러분들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이용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글로벌 MTS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메뉴에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미주미가 보입니다. 미주미 시청을 하시면 7일 동안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요. 7일이 지나게 되면 0.1%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 저희가 그 강의를 계속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리미엄 강의 살 거 보면 이걸 전부 다 저희가 유료 강의인데 네네. 저희 미주미 초이스 분만 드리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강의를 하면 잘 모르셨잖아요. 이번 주부터 문자가 나갔는데 잠시 전에 문자가 하나 나갔습니다. 10시 20분에 받아보시는 네. 계실 텐데요. 여기 포함 안 됐는데 SaaS라고 약간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고 요즘은 올해 가장 큰 인프라 투자 중에서 제일 큰 관심은 디지털 인프라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 중에는 SaaS의 산업에다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 강의를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오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거 딴 데서 여름 절대 이런 강의 들을 수가 없거든요. 네. 3월 30일까지만 제공하는 거니까 당장 오늘 보시고 보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주미 초이스 미국 주식 관련해서 오늘은 탐구생활 월마트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 있잖아요.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저희가 실적까지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딱 실적을 보시면서 1.51달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실적을 체크하고 예상치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적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정말 정말 꼭 한번 들어와서 꼭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그리고 발굴 탭을 네. 클릭하신 뒤에 탐구생활 메뉴에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탐구생활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고자 오늘 이 시간도 USS타가 이양행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